내 형은 아니니까 대충 알아서 적당히 부를게요. 저기요, 이수호 씨. 왜 그러시죠, 임주영 씨? 우리 누나가 쌩얼 들킨 사람 그쪽이죠? 그런 것 같은데?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 뭐 우리 누나 괴롭히기라도 하는 건가? 그건 아닌 것 같고. 보아하니 누난 그쪽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집까지 쫄래쫄래 쫓아온 건 뭐야? 우리 누나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? 그건 맞아. 재밌네. 재밌는 사람이네. 그 드립 좀 치네요. 근데 누나한테 그런 농담 하지 마요. 괜히 착각해서 상처받을라. 근데 상처는 그쪽이 더 준다고 들었는데? 누나 알기를 못 같이 알면서 무시한다고. 누나가 그래요? 와, 찐친. 속 얘기 다 하나 보네. 인정. 인정할게요. 저기요, 이수호 씨. 그 힘 좀 쓰시죠. 이게... 이거 내가 시집올 때 혼수로운 상인데. 죄송합니다. 죄송은 무슨. 시집은 새로 못 가도 이까산 새로 사지 뭐.